많이 거둔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이도 모자라지 않게. 가난이란 무엇인가? 인도의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쿠마르 센은 가난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재능의 낭비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가난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할 가능성을 상실한 상태를 뜻한다. 가난한 사람은 단돈 만 원이 아까와 기초의료 이용을 포기하고 아픔을 참으며 병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아무리 총명해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아무리 소질이 뛰어나도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이들의 이런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겠다는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는 영원히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뿌리 깊은 편견에 기댄 채 가난한 이들에 대한 혐오를 담아내는 속임수. 가난한 이들의 삶을 새로운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여기는 오만으로는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빈곤 문제는 누군가에게는 숙연해지는 불편함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이 되겠지만 실제 빈곤은 마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생사의 총각을 다투는 문제이다. 빈곤은 더럽고 추하며 그 속에 사는 자는 세상을 베베꼬인 눈으로 보며 위험을 초래하는 자라는 편견이 확산되었다. 또한 권력과 부가 초래하는 위험과 폭력보다 개별적인 범죄 사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반적으로 우파는 가난은 제도의 개혁으로는 없앨 수 없는 인류의 타고난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빈자를 돕는 것을 오히려 그들의 나태함을 도와 자립정신을 해치는 일이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도의 개혁으로 가난을 없애려고 시도하는 것은 체제의 전복을 꾀하는 불순한 세력으로 간주된다. 배고픈 사람들한테 빵을 주면 성자라 부르고 자기들의 기득권에 이의를 제기하며 왜 배고플까 하고 물으면 지배자들은 불순한 세력으로 몰아세운다. 로메로 까마라 주교가 한 말이다. 이에 반해 좌파는 부자들의 시혜를 통한 빈자의 구휼은 기득권 체제 유지를 위한 방편일 뿐이므로 체제의 전환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 가난의 발생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1997년 선종까지 평생을 빈민과 노인, 아이들을 돌보면서 빈자의 선녀로 추앙받는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느님이 하시는 어렵고 그지없는 모든 일을 돕기 위해 그분의 손에 쥐어진 작은 쓸모가 조금 남아있는 몽당연필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물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요구를 받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왜 그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조사하거나 그 상황을 개혁할 사회적 행동을 하기에 앞서 그가 지금 평화롭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운명을 견디라고 가르치십니까?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처럼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난이 세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레사의 선행을 인도라는 불완전 사회가 뱉어내는 쓰레기를 치우는 일뿐이라고 폄하하는 시각도 있다. 테레사에게는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들의 영접복지가 중요하며 선교가 배달되는 진짜 주소는 후원자나 기부자의 자기만족이지 짓밟힌 자들의 필요가 아니었다고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주장한다. 많은 환자들은 동정의 과실을 위한 원자재 일뿐이며 이런 거짓된 위안을 이용한 마더 테레사는 우중의 선동가이며 우민의 정책적이고 세속권력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히친스는 비판한다. 마더 테레사는 교황체제가 자비를 팔기 위해 파견한 냉철한 종교사업가라는 것이다. 사제, 레지스탕스. 빈민운동가로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벌였으며 이웃의 가난은 나의 수치라고 말한 프랑스의 아베 피에르 신부는 우리에게는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자유는 단 하나의 의지밖에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오직 사랑할 수 있기 위해 자유로운 존재들이다 말한다. 정의와 양심을 위해서라면 법도 어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피에르 신부는 흔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단순히 구조 활동을 벌이는 착한 사제가 아니다.
그는 사제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사회를 가차없이 비판하는 날카로운지 성인인 것이다. 생명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이 생명을 얼어붙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국가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또 그 많은 비참한 삶의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파에서는 오직 혁명을 잠재우기 위해 선행을 이야기하고 좌파에서는 궁극적인 혁명을 서두르기 위해 선행을 장려한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이 고통들 앞에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파를 향해서도 좌파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가톨릭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가톨릭이 중산층을 대변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비판 속에서 가난한 이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가톨릭은 구, 한말 서구제국의 군대를 통해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는 황사영백서 등으로 매국의 종교로 일제강점기엔 개신교, 천도교, 불교와 달리 주요 종교 중 유일하게 이론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안중근 의사 등을 파문한 반역의 종교로 인식되었으나 1970년 천주교정이 구현전 국사재단, 가톨릭 농민회 등의 노력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가톨릭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등 연이은 보수적 발언과 신자의 급격한 중산층 보수화로 진보의 과실만 독차지한 채 1970년 이전의 모습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줄지 않고 있지만 그들은 더는 가톨릭 교회를 찾지 않고 있다. 평신도 시민운동 제안에 가톨릭 사회교리가 삶에 밀착된 부분이 부족하여 밖으로 좋은 이미지만 보여주는 구실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내부의 변화 없는 선교란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민중의 공동선은 표류하고 있다며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공동선을 실천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교회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는 것을 어느 한쪽 편을 든다고 비난해서는 안 되고 비난받을 이유도 없다. 사회로부터 소외된 그들을 감싼다는 것은 교회의 보편타당성의 원리에 입각한 사랑의 실천이다. 빈자들의 해방에 대한 열망과 해방을 위한 투쟁은 기존 사회 질서의 수혜자들인 이 세상의 위대하고 잘난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 빈자들은 죽은 것 같이 보여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톨릭 신학자 김근수 선생은 해방신학이 공헌한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한다. 첫째, 해방신학은 이웃을 구조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뚜렷이 말했다. 둘째, 이웃사람을 개인 윤리적 시각에서 사회 윤리적 관점으로 확장시켰다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 요구하실까?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이들을 편안하게 하면서 여러분을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어 나중에는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많이 거둔 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이도 모자라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